윤석열 총장이 직 그만두고 곧바로 정계 진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사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 어제 아쉽다고 하셨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는데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사표를 내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 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우리 광주 고지검을 방문해서 지검의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저 역시 의견을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안은 아직 뭐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고요. 또 검찰개혁 특위에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들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